리얼미터입니다. 지금 사실상 요번 주 하고 지난주부터까지 인사정국이잖아요. 이게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일부 중에서도 뭐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많고, 뭐 야당은 할 것도 없이. 근데 여론조사를 쭉 제가 다 모아봤어요. 근데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인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 나왔어요. 좀 약간 의외였는데. 나는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보세요. 각 후보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55에서 72 정도까지예요. 그런데 내각 인선을 종합평가하면 잘할 때가 80%예요. 문 대통령 지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을 생각할 때는 아, 그 사람 약간 문제 있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잘했어. 오,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후보들 중에서 결격 사유 정도는 아닐지라도 좀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 유권자들이 평가를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숫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80% 넘는다고 하니까 80 정도는 넘어야지 되나보다 생각하는데 보통 60% 넘어가서 70% 가게 되면 여론조사상에서는 압도적인 거예요. 보통 60% 넘으면은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30%가 안 됩니다. 숫자가 그렇게 나와요. 대통령 뭐90% 가까이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89.4% 나왔었죠. 그거는 좀 이제 이른바 샤이 보수층이랄까? 그런 것도 네. 약간 섞여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90% 그렇죠. 정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입니까? 하면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5% 정도 나와요. 거기다 무응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90%만 우리나라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명백한 것도. 대통령 90%라는 건 거의 100%라고 가까운 거란 말이죠. 여론조사로는. 특히나 강경화 외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약간 논란이 좀더 많이 됐는데,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여기서도 60%가 찬성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근데 처음에는 낮았다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맞습니다. 쭉쭉쭉. 실제로 청문 과정에서 눈으로 확인한 다음부터는 전국 구도 자체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렇죠. 언론이 먼저 치고 야당이 먼저 삼고 그러면서 아예 문제가 있구나 하고 확 떨어졌다가 청문회를 요즘은 보고. 정치를 직접 소비하거든요. 뭐 청문회를 직접 동영상을 보거나 직접 대형 커뮤니티에 가서 발언들을 뒤져보거나 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이 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요번에 많이 느낍니다. 뭐냐 하면은 예전에는 사설이나 칼럼 쓰면은 아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의견을 동조하는 분위기가 많이 커졌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설 쓰면 그 다음부터 싹 돌거든요. 더더군다나 그 지난주, 요번 주에 인사청문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팩트 자체를 유권자들이 직접 확인한다는 거죠. 저희가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조사를 했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했어요. 김상조 그 공정위를 이제 임명을 강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임명을 했는데 근데 그런 김상조뿐만 아니라 이제 강경화 후보라든지 다 포함해서 물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국정 정상을 위해서 임명 강행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56% 과반이 넘었습니다. 보통 후보자들 임명을 강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강행해요.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보고서 채택되지 않았는데, 강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 전체 통틀어서 30명 채택되지 않은 사람 중에 대략 3명인가 밖에 없어요. 나머지 27명 정도는 그냥 다 해요, 그냥. 항상.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강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요. 왜? 강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그렇죠.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이것도 프레임인데 사실은 적법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강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의회에서 견제할 수단이 있을 뿐 의회가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강행은 아니에요. 이견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국회가 이견이 있지만 대통령은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강행이라 불러면 안 되나? 어쨌든 강행이라 불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행해도 되냐고 물으면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 고민을 했어요. 강행이란 단어를 뺄까? 10년 이상 유지되었던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56%가 나왔다는 것은 아, 강행을 사실상 넣었는데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임명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더 높게 나와요.
강행을 넣었어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보통은 강행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사람들이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부정적 단어가 나오면 아 그건 안 되지 라고 하는 부정적 여론이 더 높게 나와야 맞습니다. 정상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냥 네. 임명해도 된다는 여론이 실제로는. 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문항에 대한 응답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 응답들을 봤을 때 아마도 국정 동력이 민심의 동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냥 임명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대통령의 권한이긴 한데 국회가 있는 이유가 그다음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쓰는 이유 자체가 사실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하나의 제도적인 합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무시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아니죠.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아예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게 이런 거거든요. 대통령한테 주어진 인사권이에요. 이게 인사권인데 아주 중요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검증해 달라고 국회에 이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 의뢰를 해서 국회가 이 사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철저히 그 결과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네, 책임을 져야죠.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걸 강행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임명에 대한 그 대통령의 책임이 진다고 한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네. 보통은 어떤 사람이 아주 이미지가 나빠서 여론이 나빠지면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죠. 그래프를 보시면 박근혜 정부 때의 대통령 지지율하고 이명박 정부 때의 대통령 지지율하고 박근혜 때는 50%대를 넘어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둘 다 50% 초반이었고요. 예. 지금 같은 기간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조사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거의 한 80%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하고 지금의 그 지지의 근저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외교 이슈라든지 대북 관계라든지 주로 외생적인 그 요인이라든지 그러니까 민심으로부터 지지로 의한 것이 아니라 외재적인 요인으로부터 만들어진 지지율의 성격이 강한데 지금 해외 예, 나가면 지지율 올라가고 그랬죠. 맞습니다. 네. 그 대북 관계 같은 부분들도 사실상 북한의 액션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더 그걸 키우는 과정을 거쳐서 지지율을 관리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초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통 행보가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개혁 행보 이 두 가지 다 민심의 국민들의 마음에 기반하여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의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이 한 20% 정도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이제 현대사에서 미국 현대사에서 인정받는 대통령이 오바마예요. 퇴임할 때 50% 중반대가 넘었어요, 지지율이. 네.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게. 퇴임할 때 그 정도면. 네.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 5% 10%대에 끝났었거든요, 대통령들이. 근데 56% 과반 이상을 여전히 유지한 채 임기를 마쳤단 말이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도 수준 최소한 유지하면 마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여부하고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층을 잘 분석해 보면 네. 구심점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해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이 이슈는. 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예. 다음 페이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 좀, 제가 주신 것, 드린 것 좀 보고 나오시죠. 문재인 대통령과 자기를 거의 동일시하거나, 네. 또는 문재인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받아들인 층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여러 주차가 지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을 때 리얼미터 지지율하고,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취임 기준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부적인 지역 비교를 해봤는데요. TK에서도 더 높아요. 71.9대 61.6으로 10%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60대 이상과 보수층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았지만 자세히 보시면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2.2%가 나왔고요. 보수층에서도 54.4%가 나왔습니다. 반면 진보층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2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통적으로 문 대통령의 반대층에 있었던 지역과 계층에서도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의 지지율보다 더 높거나 과반을 넘는다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상당히 많이 다른 거죠. 나머지 전통적인 지지층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나 호남 20, 30대, 40대 뭐 이런 부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의 민심의 동력이 상당 그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아까 조금 섣부르게 예산을 하긴 했지만 섣부르게 임기 말까지. 임기 말까지의 지지율이 박근혜 정부 때처럼 급격하게 하락하던가 저는 박근혜 한다 정부의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최고치가 문재인 정부의 최하치라고 봐요. 예,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시죠. 네, 바로 이 얘기 할게요. 아, 임기 끝날 때까지 지지하겠다. 예, 그래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씨발. 예, 월요일 날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층의 그 지지율이 보통 30%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정국이 본격화되기 한 1, 2주까지는 리얼미터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나 하면은 30%대 초반으로 계속 몇 주간 계속 갔어요. 아, 역시 정권 초기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30%라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그때. 근데 궁금했어요. 정권 쪽에 이렇게 지지율 높은데 과연 문 대통령의 내 콘크리트 콘크리트 지지율은 수는 어느 얼마나 정도 돼? 될까? 내가 두배 된다고 그랬잖아, 예, 그때.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향후 5년 임기 끝까지 지지하겠느냐 아니면은 앞으로 지지 안할 수도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응답이 뭐냐면은 임기 끝까지 지지할 거다가 하나였고 중간에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상황에 했는데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임기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층이 57%나 나왔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이거 지금.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콘크리트예요. 예.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감안을, 이게 500명 조사이니까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50%대 초반 또더 크게 보면 60% 초반까지 볼수 있는 지지도인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제가 봤을 때는 50% 정도까지는, 정말로 어떤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처럼 민심 이반의 정국이 오지 않는 한, 그50%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야당은 원래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야당이에요. 네. 욕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네. 쉽고. 그리고 그렇죠. 그 욕은 언론에 다루기가 신나요. 욕하는 걸 언론에 다루기 좋으니까. 네. 근데 야당이 지금 너무 못하고, 아, 근데 실제. 문제는 네. 자유한국당은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국민의당이 굉장히 너무 못해.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야당 지지율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10% 초반 또는 전부 다한 자릿수니까 그 희망이 야당이 무섭게 없어요. 결집하고 있죠. 그래서 아니 근데 낮은 국민의당이 곳에서 무섭게 계속 결집하고 사사건건 있어요. 반대를 하니까 사실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이 반대를 해버리면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데 지금 국민의당의 스탠스가 약간 반대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네. 뭘 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냐 하면은, 아, 이 양반들이 전부 다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자신의 지지층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는 당이 몇개 되잖아요. 몇 그러니까 개 되잖아요. 예, 몇개 되는데 과연 저분들이 대립각을 세워서 과연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첫 번째 지지 정당을 묻고 두 번째로 선호한 정당이 누구냐, 어디냐라고 꼭 답변하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지 정당하고 두 번째 선호 정당을 합쳐가지고 잠재 성장 지지율이라고 저희들이 지표를 만들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네. 정의당이 잠재 성장 지지율이 2위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이 1위고 1위는 민주당이고 2위는 정의당이고 그리고 바른정당이 2위가 나왔어요. 그리고 2위가 두 개야 어때요? 2위가 두 개요? 아, 정의당이 3위고 아, 3위가 나왔고요. 네. 4위가 국민의당이고 5위가 예,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른정당의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문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로부터 잠재적으로 끌어올 지지층이 문 대통령을 반대하는 층으로부터 잠재적으로 끌어들일 층보다 훨씬 더 많아요. 아, 그럼 이 정당들이 결과적으로는 전략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로 돌아설 것이다. 맞습니다. 여론조사의 핵심은 사실은 반대로 존재감을 세워서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잠재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를 하지 않지만
우리 두 번째로, 선호하는 정당을 기준으로 해서 끌어들일 층을 분석을 해 봤을 때, 조금 협조를 하고서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죠, 이제 여기서.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핵심 지지층이 좀 상당히 높고, 그 핵심 지지층도 쉽게, 와해되기 힘들다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문바드라 하는 지적이 잘못된 거예요. 국민 다수가 문빵인 거예요, 지금. 그냥 현상이에요. 실제 벌어지고 있는. 근데 국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일부의 문파가 일부의 조직적으로 일부에 과도하게 이렇게 해석해 자기 마음이 편하잖아. 그렇죠. 예. 그러고 있는 거 실제 현상은 이 콘크리트층이 거의 6할에 다가가고 있는. 10분 지난 것 같은데. 가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단이 있을 뿐 의회가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강행은 아니에요. 이견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국회가 이견이 있지만 대통령은 자기 권한 행사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강행이나 불러면 안 되나? 어쨌든 강행이나 불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행해도 되냐고 물으면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 고민을 했어요. 강행이란 단어를 뺄까? 10년 이상 유지되었던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56%가 나왔다는 것은 아, 강행을 사실상 넣었는데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임명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더 높게 나와요. 강행을 넣었어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보통은 강행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사람들이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부정적 단어가 나오면 아, 그건 안 되지. 라고 하는 부정적 여론이 더 높게 나와야 맞습니다. 정상적이에요.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냥 임명해도 된다는 여론이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마지막 문항에 대한 응답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 응답들을 봤을 때 아마도 국정동력인을 강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임명을 했는데 근데 그런 김상조뿐만 아니라 이제 강경화 후보라든지 다 포함해서 물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국정 정상을 위해서 임명 강행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56% 과반이 넘었습니다. 보통 후보자들 임명을 강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강행해요.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보고서 채택되지 않았는데 강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명박 밖에 전체 통틀어서 30명 채택되지 않은 사람 중에 대략 3명인가밖에 없어요. 나머지 27명 정도는 그냥 다 해요, 그냥 항상.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강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요. 왜? 강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그렇죠.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이것도 프레임인데 사실은 적법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강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의회에서 견제할 수 정도는 아닐지라도 좀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 유권자들이 평가를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숫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80% 넘다고 하니까 80 정도는 넘어야지 되나보다 생각하는데 보통 60% 넘어가서 70% 가게 되면 여론조사상에서는 압도적인 거예요. 보통 60% 넘으면은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30%가 안 됩니다. 숫자가 그렇게 나와요. 대통령 뭐90% 가까이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89.4% 나왔었죠. 그거는 좀 이제 이른바 샤이 보수층이랄까? 그런 것도 네. 약간 섞여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90% 정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입니까? 하면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5% 정도 나와요. 거기다 무응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90%만 우리나라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명백한 것도. 대통령 90%라는 건 거의 100%라고 가까운 거란 말이죠. 여론조사로는. 특히나 강경화 외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약간 논란이 좀더 많이 됐는데,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여기서도 60%가 찬성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근데 처음에는 낮았다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맞습니다. 쭉쭉쭉. 실제로 청문 과정에서 눈으로 확인한 다음부터는 전국 구도 자체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렇죠. 언론이 먼저 치고 야당이 먼저 삼고 그러면서 아예 문제가 있구나 하고 확 떨어졌다가 청문회를 요즘은 보고. 정치를 직접 소비하거든요. 뭐 청문회를 직접 동영상을 보거나 직접 대형 커뮤니티에 가서 발언들을 뒤져보거나 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이 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요번에 많이 느낍니다. 뭐냐 하면은 예전에는 사설이나 칼럼 쓰면은
아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의견을 동조하는 분위기가 많이 커졌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설 쓰면 그 다음부터 싹 돌거든요. 더더군다나 그 지난주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팩트 자체를 유권자들이 직접 확인한다는 거죠. 저희가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조사를 했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했어요. 김상조 그 공정위를 이제 임명 리얼미터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번 주하고 지난주부터까지 인사정국이잖아요. 네. 이게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일부 중에서도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많고 뭐 야당은 할 것도 없이. 근데 여론조사를 쭉 제가 다 모아봤어요. 근데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인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 나왔어요. 전 좀 약간 의외였는데. 나는 진짜 신기한 건 뭔지 네. 아세요? 보세요. 각 후보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55에서 72 정도까지예요. 그런데 내각 인선을 종합평가하면 잘할 때가 80%예요. 예, 예, 문 대통령 지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을 생각할 때는 아, 그 사람 약간 문제 있지 않아?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잘했어. 오,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후보들 중에서 결격 사유